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필의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먼저 인트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밑에 악보에는 코드들이 3개씩 나오죠. D, E/D, G-D 이렇게 나오는데 슬래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E/D가 있으면은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뭘 어떤 코드를 쳐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E가 있네? D가 있네? 이러면 E를 쳐야 되나 D를 쳐야 되나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코드 E가 먼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먼저 잡으시고 거기서 D에 나와 있는 D는 베이스 음이 바뀌는 거죠. 원래 E가 베이스 음